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문제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의 제품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는 a, 0, 다시, 그다음에 0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와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그 다음 마이너스 기호와 그 다음에 숫자 5짜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필드 이름은 제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영문 대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크다라는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첫 글자가 음 영문 대문자,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반드시 필수라는 조건입니다.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L 자, 대문, 대문자 L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 한 자리를 입력하겠습니다. 숫자,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0을 입력하시고요. 하이픈. 다시 한번 숫자 네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합니다. 또한, 음. 마이너스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있는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어,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호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음, 대문자 크다 그 다음에 L 0-0을 4개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제품 테이블에 제품 테이블에 제품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제품명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제품명 필드에 대해서는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아래쪽에 빈 음, 문자열 허용에서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십니다. 다음 세 번째 제품 테이블에 유통 기한을 선택하시고요. 유통 기한 필드는 아래쪽에 오셔서 어, 중복 가능한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오셔서요 현재는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중복 가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어, 제품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어, 거래 내역 테이블의 첫 번째 출고일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 내역에 출고일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기본값에다가 어,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날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거래내역 테이블에 출고, 출고일 필드 위에다가 하나를 어, 행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행 삽입이라고 클릭하실 수 있고요. 행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위에다가 출고 번호라고 추가합니다. 출고 번호라고 입력하시고. 출고 번호 필드를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을 일련 번호로 설정하시오. 오른쪽에 오셔서 데이터 형식을 일련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음 테이블을 완성하는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다면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회 속성을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테이블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드 이름에 제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음, 아래쪽에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는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음,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은 콤보 상자에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와 제품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표시는 콤보 상자. 그다음 테이블 쿼리 행 온번에 오셔서 오른쪽에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다음은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의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어, 필드 추가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라고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제품 테이블에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가지고 왔고요. 필드에는 제품 코드가 저장될 수 있도록 두 개의 필드 등, 필드 중에서 첫 번째 필드가 저장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을 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열의 개수는 조금 전에 두 개를 가져오셨으니까 열의 개수를 2라고 수정합니다. 다음은 목, 어, 목록 너비는 5cm라고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너비에 오셔서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제품 코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제품명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는 5cm. 라고 하면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두 번째 열의 너비를 5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목록 너비가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5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 아래쪽에 오셔서 우리는 목록값만 현재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값만 허용해서 예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내역 테이블의 제품 코드에 대해서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와 제품명 필드를 콤보 상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조회 속성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 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거래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그 다음, 음, 제품 코드에 가셨을 때요,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로 표시가 되고,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의 회원 코드 필드는 회원정보 테이블에 회원, 코, 회원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 관계를 클릭합니다. 현재 어, 제품 테이블과 거래 내역 테이블이 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거래 내역 테이블과 회원정보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테이블 추가에 가셔서 회원 정보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음 거래 내역 테이블에 회원 코드는 회원 정보 테이블의 회원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 회원 정보 테이블의 회원 코드를 선택하셔서 거래 내역 테이블에 회원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모두 삭제 항목은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르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일 다 하셨다면 관계 디자인 탭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출고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폼 폼의 머리글에 제품 출고 현황이라는 제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요 컨트롤에 어, 레이블을 추가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시면 세 번째 가셨을 때가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레이블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어, 폼머리글에 오셔서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실 건데요. 제품 출고 현황이라고 쓸수 있게끔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가 깜빡깜빡 하시면 제품 출고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네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더블 클릭 하셔서 속성 시트 표시하셔도 되고요. 위쪽에서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속성 시트에 오셔서, 모두에서요, 모두에서 레이블의 이름을 현재 음, LBL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음, 글꼴입니다. 글꼴은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음, 모두에 사셔도 되고요. 형식에 가시면 좀더 빨리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형식에 가셔서 글꼴 이름을 음,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어, 글꼴을 바꾸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가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24라고 글꼴 크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맑은 고딕이 다른 또 맑은 고딕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음, 드래그를 했는데, 예, 그냥 본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이신다면, 글꼴 이름에서, 맑은 고딕이라고 목록에서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꼴 크기 24, 그 다음에 글꼴 하셔서, 첫 번째 제품 출고 현황이라는 제목을 완성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음, 폼 머리끌에 오른쪽에다가요, 보고서 위쪽에다가, 어, 그림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은, 음, 현재 화면에서요,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양식 디자인 탭에 가셔서, 양식 디자인 탭에 가셔서, 어, 현재 레이블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미지 삽입이 아까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에 음, 폰머리글이나 다른 부분 클릭하셔서 레이블 선택한 거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자료를 가져오셨던 위치에 가셔서 네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를 찾아가셔서 그 다음 로고 점 jpg라는 이미지를 찾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하시거나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 위쪽에다가 로고 이미지 넣으실 용. 공간을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고.jpg 그림 컨트롤을 삽입한 후에 이름은 회사 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속성 시트 표시가 되어 있다면 속성 시트를 선택하시고 이름에다가 현재 이미지 넣으셨던 이름은 회사 로고입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두 번째, 그림 유형에서요, 현재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서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선택하시고요. 크기 조절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어, 한 방향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목록에서 한 방향 확대 축소, 이게 예,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비는, 음, 4.5라고 입력하시고요. 높이는 2.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고 나니까 좀더 위치를 바꿔 줘야 될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 2.5 너비와 높이 값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 이미지 넣는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은 어,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 폼 바닥글 영역에, 폼 바닥글 영역에, txt 총 금액이, 현재, 어, 제품 출고 현황 폼에, 아래쪽 폼 바닥글 영역에, txt 어, 총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폼 바닥글이라기보다는, 음, 하이폼이네요. 하이폼 안쪽에 들어있는 거래 내역에, 폼 바닥글에 있는, 어, 거래 내역 안쪽에 하이 폼에 추가되어 있는 거래 내역의 폼 바닥글에 어, TXT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에는 금액의 총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온본과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의총 금액, 금액 TXT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음, 총합은, 총합은 수량과 단가. 위쪽에 지금 금액, 안, 위쪽에 작성이 되어 있는 txt 금액에는 수량과 단가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총합계이니까 s u m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량과 단가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어, 컨트롤 원본에다가, 어, 등호 입력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금액을 계산되어 있는 필드 컨트롤의 이름에 있는 수량과 단가를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위쪽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에 수량과 단가를 계산한 값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 입력하시고 수량 곱하기 단가. 다음은 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통화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통화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통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작성하신 다음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폰 보기 클릭하셔서요 현재 제시가 제시되어 있는 어, 레이블과 그다음 그림 삽입과 그 다음 안쪽에 하이폼 안에 폼 바닥글에 TXT 총 금액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폼 완성하는 문제어첫 번째 제품 출고 현황을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본문 영역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새로 눈금자에서 클릭하셔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가시면 서식 탭에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새로운 규칙을 하나 작성하고자 합니다.라고요. 어,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분류가 쿠키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기울인 꼴 배경 색깔은 노랑으로 서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필드 값이 아니라 식을 이용해서 현재 본문에 있는 분류라는 필드의 값이 쿠키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자 합니다.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분류 필드에 있는 값이 쿠키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음, 글꼴을 기울인 꼴로 표시할 거고요.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어, 조건과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 일단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양식 디자인 탭에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가시면 이렇게 현재 이제 단일 폼처럼 표시가 되어 있네요. 쿠키에는 색깔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두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원별 출고 현황 보고서를 보고서에 어, 회원별 출고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별 출고 현황 보고서 그 다음 음...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 보고서를,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 생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음, 제품 출고 현황에, 제품 출고 현황에 보고서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 음, 폼에다가 어, 단추에 연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면 만들기에 매크로 및 코드가 있고요.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어, 제품 출고 현황 폼에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음, 메시지 상자가 열리고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회원별 출고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식으로 여는 매크로를 실행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 보고서만 여는 게 아니라 미리 보기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상자부터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어 열릴 수 있도록 매크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어 매크로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자 합니다라고요. 메시지 박스를 선택하시고 메시지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실 건데요.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어,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n 우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n 우 함수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준 함수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텍스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 큰따옴표를 문꺼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셔서 시간 뒤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페이스 입력하신 다음 열려, 열려진 폼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열려진 폼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래쪽에 어, 종류가 있는데요. 화면에 오른쪽에 안 보여서 잠깐 작게 하고요. 어,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고를 선택하시고요. 어떤 어, 제목에다가는 지금 현재 메시지 상자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는 어, 제목에다가는 제품 출고 현황이라고 메시지 상자 왼쪽 상단에 표시할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 상자에 대한 작성 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라고요. 오픈 리포트라고 선택하시고요. 일단 보고서 이름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회원별 출고 현황을 선택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합니다. 회원별 출고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매크로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요. 메시지 박스와 오픈 리포트 작성하셨고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제품 출고 현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보고서 단추 선택하시고요. CMD 보고서를 선택하신 다음 양식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어,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가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폰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어,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출, 제품 출고 현황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의 첫 번째, 어,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의 보고서에 출고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류 머리글 영역에서 분류 머리글을 선택하신 다음 그다음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형식 탭에 가셔서 그다음 반복 실행 구역에서 블류 머리글의 반복 실행 구역에서 매 페이지마다 반복할 수 있도록 예로 바꿔주시고 블류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페이지 바꾸에서 구역 전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첫 번째 제품 코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형식 탭에서 이전 내네 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어 저희는 표시되지 않도록 속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아니요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꿉니다. 다음은 동일한 제품 코드 내에서는 아래쪽에 오시면 어, 그룹 정렬 및 요약이 있고요. 제품 코드가 있는데요. 동일한 제품 코드 내에서는 정렬을 추가하셔서 출고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할 수 있도록 출고일에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본문에서 어,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번호 컨트롤에 대해서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을 어,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고 숫자 1 누적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닥 글 영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면 txt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지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커서를 두시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르면 확대 축소창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확대 축소창에다가, 어, 현재,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 큰따옴표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페이지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한칸에 스페이스 띄고 슬래시 다시 한번 한칸에 스페이스 띄고 전체 페이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a g 센트 연산자 페이지 S 입력하셔서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작성하신 출력 현황 보고서를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들 충복된 어, 내용 표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가셔서 네. 구역 전 넘겨져 있는지 정렬 순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출고 현황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품 출고 현황 폼에 제품 출고 현황 폼에 어 CMB 회원 코드 컨트롤을 변경하면 그러면 제품 출고 현황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폼 머리글에 있는 콤보 상자를 선택하시면 CMB 회원 코드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어, CMB 회원 코드의 컨트롤을 변경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체인지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머리끌 CMB 콤보 상자 선택했고, 이벤트에 오셔서 체인지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어, CMB 회원 코드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는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c n b 회원 코드 컨트롤에 선택된 회원 코드에 해당하는 정보만 하이폼에 열리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커맨드 어플라이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신표. 어, 조건은 음, 회원 코드가 같습니까? 어,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CMB 회원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문자라서 앞에와 끝에, 그러니까 회원 코드 앞쪽과 뒤쪽에 작은 따옴표를 묶일 수 있도록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우리가, 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제품 출고 현황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C003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문제가 레코드가 하나씩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파일이 음, 하이폼이 음, 단일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거래 내역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서요. 폼에 가셔서 형식을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일을 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시, 어, 실습하셨는데 단일 폼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어, 연속 폼으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 거래 내역 연속 폼으로 수정을 했고요. 제품 출고 현황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C003을 선택하시면 어, 문제 2번에 입력 및 어, 수정 기능 구현과 같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어, 해당된 C003에 해당한 데이터를 하이폼에서 연속폼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내역 폼은, 음,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다면, 혹시나 파일이 단일 폼을 되어 있으면 연속폼으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파일을 연속폼으로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의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처리 기능 구현에서는 다섯 문항의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각의 문제는 7점씩에서 7호 35, 35점의 배점입니다.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품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 거래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하셔서 두개의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제품과 거래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유통 기한과 출고 건수를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어, 필요한 필드를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더블 클릭하시고 세 번째 어, 출고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세 번째 어, 내용에 보시면 출고 건수는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어, 출고 건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 어, 제품 코드의 개수를 표시할 거라서 쿼리 디자인의 요약을 클릭하시고 요약에서 개수를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표시하실 필드 이름은 출고 건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시된 내용 그림과 같이 작성작 작성은 하셨고요. 이제는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통 기한이 5개월부터 6개월 되는 제품만 표시하시오. 네,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에 오셔서, 유통기한에 우리는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비트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BETWEEN, 5개월부터 6개월, 5부터 and 6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해 주셨고요. 유통기한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형식에다가 숫자 뒤에다가요 개월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개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버튼 눌러서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유통기한 제품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유통기한, 제품조회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제품명, 유통기한, 출고 건수.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회원 정보 그 다음에 거래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 조회하는 주문 없는 회원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어, 현재 n t 인가 하이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회원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건데요. 음, 거래 내역 테이블은 안쪽에 하이커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거는 회원 코드와 그다음 이름과 전화번호를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왔고 회원 정보의 모든 회원 코드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할 게 아니라 거래 내역 테이블에 주문이 없는 고객이라는 조건을 하이 쿼리를 이용해서 작성해서 그 조건에 만족한 내용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요. 거래 내역 테이블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거래 내역 테이블을 추가해 보시면, 거래 내역 테이블은, 어, 회원 정보 테이블에 회원 코드 필드끼리, 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 코드에다가, 어, 하이 퀄이를 이용해서 거래 내역, 음, 테이블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not in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not i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셀렉트 가져 가져올 겁니다. 회원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어디로부터? From 거래 내역 테이블로부터. 거래 내역 거래 내역 테이블에 가서 회원 코드를 가져왔는데 없는 내용만 조회하고자 합니다.라고 not in 을 입력했습니다. 이제 어,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해 보시면요 회원 코드와 없는 정보, 거래 내역이 없는 정보가 회원 코드와 이름, 전화번호 추출이 되었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쿼리 이름은 주문 없는 회원이라고. 주문 없는 회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두 번째 쿼리 문제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세 번째 쿼리 문제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제품과 거래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탭 커리를 작성할 거라서 만들기에 이제 커리 마법사는 하나의 테이블이라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두개 테이블이니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 거래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두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출고일별 어, 제별 제품별로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참조하니까 제품명이 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더블클릭 하시고, 그 다음 출고일은, 어, 출고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출고일은, 어, 거래 내역에 출고일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출고일별, 제품별,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또한번 합계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량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행 머리글로 표시할 수량과 값으로 표시할 수량을 두개 필드를 추가하셨고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탭을 클릭합니다. 제품명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행 머리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출고일은 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날짜가 현재 모든 날짜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어~ 날짜에 대의 함수를 이용해서 대의 함수를 이용해서 일자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표시하기 위해서 어~ 열머리글의 출고일 앞에다가 필드명에다가요 저희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DAY 함수를 이용해서 출고일의 일자를 며칠 일자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필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 수량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수량을 우리가 행머리글로 사용을 할게요 행머리글로. 합계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음, 요약해서 합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화면에 표시된 아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수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합계 표시하실 필드명을 합계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량을 또한번 가져오셨잖아요. 이 데이터는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어, 문제에서 일자별 수량이 합이 없는 곳에는 별표로 표시하, 표시가 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 조건은 조금 이따, 출고 일자 조건은 조금 이따 작성을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수량에 대해서, 음, 값을 합계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는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수정을 할 거라서 일단 합계 한번 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합계라고 하고요. 그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의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현재 제품명 합계 그다음 1일부터 쭉 일자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출고 일자가 10일 이전까지만 조회 대상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기에 디자인 보기 가고요 어, 수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음, 조건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출고일은 10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 출고일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 조건은 아래쪽에 오셔서 10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1보다 네, 일 이전, 어,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해 보시고, 어,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laughs> 10일 이전인가 작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1일부터 10일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요. 어, 비어있는 부분에 현재 음, 1일부터 10일자에 비어있는 부분에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음, 값을 표시하는 수량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IF 비어 있습니까? is null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했는데. 혹시 비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sum 함수를 통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if 함수의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는 음, sum이라, 수량이라는 필드명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약에서 합계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약에서 합계가 아니라 식으로 바꿔주셔야만 오류 없이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제품명과 그다음 합계와 1일부터 10일까지 그다음 비어있는 부분에는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문제 에 나와 있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10일 이전, 붙어져, 있, 어, 한칸 띄우고, 출고 제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0일 이전, 한칸 띄우고, 출고 제품이라고 커리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원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정리금별 기타 필드의 값을 변경하는 우수 고객 관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회원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기타 필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타 필드를 선택하시고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어 업데이트에다가 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필드에 정립금이음만원만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SWITCH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어, 정립금 필드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VIP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어, 만 이상이면 VIP. 만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정립금이 크거나 같습니까? 그거나 같습니까? 5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우수 고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500 미만이면 일반 고객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적립금이 5천보다 작습니까? 그럼 일반 고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스위치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적립금을 입력할 때 필드명에 대해서 대가로 처리하지 않았더니 문자로 큰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 우리가 원하는 업데이트 작업이 되지 않죠. 적립금 필드라는 조건이니까 적립금이라는 필드를. 어, 대괄호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셔야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금 하실 때 스위치 함수 안쪽에 필드명을 입력하실 때 어, 대괄호 묶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금이 어, 만 이상이면 VIP, 정리금이 어, 5천 이상이면 우수 고객, 정리금이 5천 미만이면 일반 고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띄고 나서 어 현재 업데이트 커리 이름을 저장 한번 할까요? 우수 고객 관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회원 정보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기타의 데이터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현재 우수 고객 관리 커리를 작성하신 내용을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 버튼 누르시면 30행을 새로 고침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눌러 주시고 다시 한번 회원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왼쪽에 있는 정립금에 따라서 VIP 그다음에 우수 고객, 일반 고객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원 정보 회원 정보 테이블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고, 우수 고객 관리 쿼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음, 제품과 거래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어,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고 해당 제품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시는 어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 제품 테이블과 거래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가져오실 내용은 제품 코드와 분류와 제품명과 수량과 단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 어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을 거니까 제품명에다가 조건으로 매개 변수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크 like 연산자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일부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어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 표시하실 대가로 입력하시고 특정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품명의 일부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요 어 표시하실 매개 변수 메시지 앞에다가 라이크 like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앞에와 뒤쪽에 다른 글자가 있어도 음 입력하신 특정 제품명이 입력된 값에 대해서 어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 수량의 합계를 표시할 거라서 음 요약을 클릭하셔 갖고 요 합계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음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다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가시면 특정 제품명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쿠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어, 분류, 제품명, 그 다음에, 어 수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수정하면 될것 같고요. 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의 합계, 아까 요약 눌러서 합계로 바꾸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하고, 이거를 테이블로, 어, 생성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이제, 어, 수량 앞에다가요. 수량 합계라고 수정하시고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테이블을 생성하시는 쿼리입니다.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어, 테이블의 이름을 문제 나와 있는 쿠키 제품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쿠키 제품으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저장 버튼 눌러서 어, 특정 제품 조회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정 제품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버튼 누르시면요. 특정 제품명을 입력하십시오. 입력하세요. 쿠키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3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얘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테이블 하나가 생성이 되고, 조금 전에 만드셨던 내용과 같이 쿠키 제품에 해당한 내용이 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하시고 맞게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현재 작성하셨던 쿼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